충만케 해주시고 소원을 다 들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도 경험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인간의 깊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이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좋다. 우리의 잘못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 우리 잘못인 거 인정하고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우리가 회복될 것 믿는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계속 잘 믿을 거라고 우린 장담할 수 없다. 이건 어떡할 거냐 이거지. 이스라엘 역사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으로 그 나라의 국운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몇 번의 위기와 몇 번의 배신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데 나라가 완전히 깨져서 2000년 동안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야 됐던 비운의 역사를 가진 일은 그럼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그것입니다. 마치 사람을 지으시고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여기 집어넣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생각, 우리의 헌신, 우리의 결단들에 대하여 신이 책임지기로 합니다. 그럼 빨리 하시지 왜 아직까지도 안 하고 계시는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이 약속은 바벨론 포로에서 주어지고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우리의 선택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온 인류가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애굽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착취하고 우리 손으로 예수를 죽이고 하는 우리의 결정들, 우리의 선택들, 못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이 약속을 어떻게 병행시킬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옳다는 걸 아는 것과 현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와 어떻게 상관관계가, 어떻게 둘이 다 모순과 상충됨 없이 정당한 약속된 결실을 이룰 것인가? 우리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되 내 육체에 악한 것이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 하면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 겉사람으로는 죄의 뜻을 섬기노라 라는 둘을 붙들어 맬 수 없는 갈등과 모순과 상충된 분열을, 고통을 토로하고, 그리고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직도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우리의 뜻을 꺾을 수 없는 수준의 과정을 거쳐 수많은 눈물 골짜기를 거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실패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난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해보자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믿음이란 뭐냐?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고, 내가 겪는 모든 일이 내 잘못으로 인한 결과라 할지라도 그것이 운명이 되지 않는다를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죠. 우리 안에, 우리의 심장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서 마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그래서 그가 생명이 된 것처럼, 영혼이 있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저 깊은 인간의 본질과 성품의 맨 근저에, 본질의 핵심에 하나님이 앉아계시겠다. 그의 뜻을 이루겠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